안녕하세요, 사장님. 2019년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민간 사업주는 3.1%로 증가, 국가 지자체는 3.4%로 증가했습니다.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주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데요. 이를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. 올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더 커졌습니다. 상시 근로자가 100명을 초과한다면 의무 고용률 미준수 시 초과 인원당 최대 연간 2,1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장애인을 고용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부담금에 대한 압박도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요?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일을 같이 해본다면 아시게 될 거예요. 또한 규모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초과 고용 시에 고용장려금까지 지원해줍니다. 장애인 신직업센터에는 다양한 이력의 인재들이 많습니다. 장애인 인재를 찾고 싶다면 꼭 문의주세요.